음식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 약간만 더 좀 가까이 갈게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추어탕 먹방. 추어탕이 그겁니다. 그거 뭐지? 막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든 그런 건데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살짝 식혔는데 밥이 뜨거워. 아, 이 밥이 좀 뜨거워요. 밥이 너무 새하얘 보이죠? 이 밥은 밥입니다. 밥. 이 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제피 가루라고. 얼마나 넣어야지? 자, 이 정도만 일단 넣어봅시다. 무슨 날이에요? 주말에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엄마가 이걸 가가래요. 이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집에 많다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릇이 짠 거야. 원래 이거 뚝배기를 내가 샀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너무 맛있어 보여. 와, 됐다. 됐어. 이 가루 다 넣을까요? 어차피 집에 이거 있어봤자 뭐 쓸 일도 없거든요. 많이 넣으면 맛있겠죠? 추어탕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은 다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아, 맛있어. 밥을 넣어서 말아 먹죠. 넘칠까봐. 벌써 신난다. 후식이는 이 위에 있어요. 캣타워가 요 위에 한 칸 더 있거든요.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추어탕 못 드시는 분들은 이 맛을 느낄 수 없어서 좀 슬프네요. 오늘 게임 방송 할 거예요. 근사히 괜찮네요. 일단 뼈 씹힌 건 별로 없어요. 저 이 김치 너무 큰데? 김치를 먹고 먹읍시다. 요즘은 막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추어탕 먹방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추어탕은 잘하는 식구야, 정말 맛있어요. 비읍 융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 먹방. 욕은 곤란해요. 이거 다시 누굴 블레이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친구구나. 잘 가려. 다들 매너 재진 좀 부탁드려요. 아, 저 위에 저거 고양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최대한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대구 중구 살고 있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 먹방. 아, 김치 너무 큰데 이거. 김치 먼저 먹고 먹어야겠다. 사는 곳은 비밀로. 와. 맛있어. 저 꼬리는 누가 있네? 후식이 좀 많이 컸어요. 김치도 하나 얹어서 먹어볼까요? 이럴 수가. 추어탕 국물에 다 씻겼어. 뿅가 봐. 나 아, 뼈가 아니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 먹방이에요. 뭔가 오늘의 느낌은 바쁜 회사원들이 점심 식사로 딱 먹기 좋은 추어탕 먹방입니다. 최대한 안 튀기도록 조심스럽게 먹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진짜. 아휴, 안 튼다고 말한 지 진짜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일단요 먹고 나서 생각합시다. 아줌마 밥 한 공기 더요. 여깄다. 조심스럽게 안 튀게. 어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한 방울 안 튀었어요. 비록 내가 김치는 튀겼어도 더 이상의 튀김은 없다. 아가 고양이는 여기 위에 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 먹방이에요.
김치 나서 먹도록 합시다. 아유, 한쪽 팔이 억수로 불편하네, 이게. 아.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 먹방. 희철님 고마워요. 자꾸 신경 쓰이네. 이 감이 더 코가 막힐 맛이네. 추어탕 맛있어요. 추어탕 꼭 사드시기 바래요. 욕은 곤란해요. 욕. 아, 저는 자주 시켜 먹으니까 뭔가 좀 물리기도 하고. 기름 찌는 건 한 번씩. 화질이 더 안 좋아졌네요? 정식 뒤돌아봤네. 이건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방법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쌀밥을 먹어야 돼. 추어탕 먹방이요. 전화데이트는 야 부끄러움을 맡아가지고. 게다가 제가 임자가 있으면은 전화데이트가 안 되지 않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짜파게티 먹방 해달라고 하셨는데, 잘 됐다. 이번 주 수요일날 짜파게티 하죠.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뭐 할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마워요. 짜파게티 먹방 꼭 하도록 할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 추어탕이고요. 조아님 화이팅. 이거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게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놔둘게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노트5가 컴퓨터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모바일 게임이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다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정신이 나이 많이 먹었죠. 무려 12개월.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때 저번주에 GTA랑 게임 방송을 했는데 제대로 녹화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GTA 빨리 끝내고 바이오쇼크 가도록 합시다. 난 근데 바이오쇼크 좀 무서워가 걱정된다. 오늘 GTA 엔딩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먹방 끝. 좀 이따가 게임 방송 때 봬요. 빠이빠이.